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애플 이벤트를 보시면서 굉장히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막 혁신은 없었다. 아, 진짜 별로다. 올해는 거른다. 새벽에 이벤트 안 보고 그냥 잔 사람이 승자다 등등 얘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저도 애플 이벤트를 라이브로 새벽에 봤거든요. 근데 전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이 그렇게까지 나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물론 제 채널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삼성 애플 할 것 없이 너무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으면 좀 감싸주고 싶은 그런 청개구리 심보가 좀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개인적인 감정을 빼고요. 발표 내용만 쭉 보면서 실제로 뭐가 달라졌는지 정리를 좀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바뀐 부분이 많아서 놀란 부분도 좀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단순히 애플 신제품에 대한 뭐 정보 정리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많이 넣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는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어떤 게 좀 눈에 띄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요. 아니 저걸 저렇게 길고 재미없게 얘기한다고? 였어요. 예를 들면요.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다룬 제품은 총 7개나 되는데요. 그 중에서 3개는요. 뭐 단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뭐 색상 추가, 충전 방식 변화 등 되게 소소한 업데이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AI 기능은요. 요즘 애플이 AI 기술에 대해서 약간은 후발주자 느낌이 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쫓기고 있는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좀 공개한 AI 내용을 좀 보면 우리가 맨날 보는 뭐 텍스트를 교정해준다 이런 얘기 또 나오고요. 예전 WWDC에서 봤었던 이제는 별로 좀 신기하지 않은 뭐 검색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엄청 신기하다는 듯이 보여주고요. 게다가 애플 인텔리전트 내용 도 뭐 올해 말 정도 돼야 뭐 영미권에 먼저 제공을 하고 뭐 내년 되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쓸 수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 보고 저도 적지 않게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애플은 뭐 인크레더블, 파워풀, 어메이징, 뷰티풀, 판타스틱, 드라마틱 이런 각종 화려한 미사용어를 계속 쓰니까 저도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좀 화려한 수식어들을 몇 번이나 쓰는지 한번 세어봤거든요. 파워풀은 20번 썼고요. 인크레더블은 19번, 어메이징 13번, 뷰티풀 12번 등 종교적 세뇌에 가까울 정도로 좀 그런 미사용어들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아, 갤럭시 언팩드는 이 정도로 심하겠으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애플이 수식어가 좀 화려하긴 합니다. 이런 점에 저도 사실 애플 이벤트 전체적으로 좀 삐딱하게 보긴 했는데 딱 새로 나온 제품들의 기능만 봤을 때는 저는 박수가 나올 만한 부분이 꽤나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가장 먼저 애플워치부터 살펴볼게요. 이번에 공개된 애플워치 10은요 제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애플워치에 가장 바랬던 점은 뭐냐면요, 좀 더 예뻐지고요, 더 얇아지고 더 가볍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가격은 동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걸 바랬어요. 근데 실제로 거의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런 스마트워치에서 중요한 거는 이 베젤의 두께랑 디스플레이의 크기인데 애플워치 10은 이전보다 디스플레이가 더 커졌고요. 조금 더 조약돌처럼 둥글둥글하게 바뀐 데다가 시야각이 개선돼가지고 좀 비스듬히 봤을 때도 밝기가 이렇게 40%나 더 밝아져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면서도 동시에 예뻐졌습니다. 다만 베젤의 두께는 조금 두꺼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실제로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일반 상태에서는 이렇게 초침이 보이는데 AOD 상태로 넘어가면 초침이 없어졌고요. 1분에 한 번 분침이 움직일 때만 화면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AOD 상태에서도 1분에 한 번이 아니라 1초에 한번 내용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AOD 상태일 때도 이렇게 초침이 계속 움직이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켜지면 초침이 다시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문제가 되지 않나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OLED가 전력 효율이 굉장히 개선되었다고 해서 애플워치 10은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께도 진짜 보자마자 확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얇아졌고요. 화면은 더 커졌는데 무게는 더 가벼워져서 착용감도 개선되었고 그리고 배터리 성능은 스펙상은 그대로지만 충전 속도가 예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빨라졌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낮 시간 기준으로는 그냥 15분 정도만 충전을 해도 최대 8시간 더 쓸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밤에는요, 아무래도 낮보다는 화면이 좀 더 어둡게 지속되다 보니까 8분만 충전해도 최대 8시간 동안, 그러니까 수면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충전이 된다고 하고요. 뭐 평균 퍼센트로 따지면 30분 충전하면 80%까지 충전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야 진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샤워할 때 잠깐 충전하면 충분히 충전이 빨리 될 정도로 충전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근데 가격은 동결이고 업그레이드 된 거는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뭐 수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물에 온도를 확인하는 수온 센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애플워치로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에 음성 분리 기능이 들어가서 통화 품질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스피커가 예전에는 단순히 알림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젠 스피커를 통해서 뭐 음악을 듣거나 하는 미디어 재생도 가능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거는 기존 워치에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연동할 수 있는 여러 앱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워치에서 바로 번역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이미 업데이트를 통해서 쓰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요 AUD가 1초에 한 번씩 리프레시가 되고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잘 보이게 개선이 되었고요 화면이 더 커지고 얇고 가벼워졌다 이것만 해도 저는 체감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가격이 동결이라는 얘기 듣고 어우 저는 좀 속으로 박수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거는 아무리 이번에 새로 개발된 와이드앵글 OLED가 극도의 전력 효율이라고 하지만 AUD가 1초에 한번 업데이트가 되면 이거 배터리에 괜찮나? 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그건 실제로 제품 구하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애플이 실수한 건가 일부러 그랬나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영상을 좀 보시면요 애플워치를 프리비어스 제너레이션 이전 세대랑 비교했을 때 화면 크기를 비교한답시고 애플워치 10을 바로 전 세대인 애플워치 9이 아니라 6랑 비교하는 거 보고 애플워치 9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늘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기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6세대가 아니라 전작인 9세대보다 이렇게 30% 늘어난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아니에요 이게 애플 뉴스룸의 텍스트로 정확하게 써져 있던데요 애플워치 10은 애플워치 6보다는 30% 애플워치 7, A9 그거보다는 9% 정도 화면이 넓어진 겁니다 근데 애플이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엄밀히 말하면 전 세대라고 얘기했지 바로 직전 세대라 얘기한 건 아니니까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러긴 한데 뭔가 굉장히 뭔가 하네요 그럼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에어팟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에어팟 4를 보면서 가장 반가웠던 점은요 바로 디자인이랑 소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애플이 이 에어팟 만들 때에도 굉장히 표준 귀 모양을 좀 생각하고 제품을 만들었겠지만 한 시간 이상 제 귀에 차고 있으면 귀가 좀 굉장히 아픈 제 귀엔 잘 안 맞았어요 그리고 애플 무선 이어폰의 좀 공통점은요 좋게 말하면 소리가 조금 플랫하고 나쁘게 말하면 심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스나 버즈 2 프로나 버즈 3 프로와 같은 좀 다이나믹하고 경쾌한 소리를 좋아해서 이번 버즈 3 프로가 뭐 노이즈 캔슬링 문제 있고 외관 품질에 문제 있고 뭐 하긴 한데 다른 건 몰라도 소리 하나만큼은 진짜 최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에어팟 4는 훨씬 더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을 좀 더 개선을 했고 저음과 고음을 굉장히 강화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에어팟 프로처럼 이렇게 이어팁을 귀 안에 넣는 커널형이 아니라 이런 오픈형 타입인데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에어팟 4랑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에어팟 4를 따로 출시해서 선택폭을 넓혀준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모델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전작 에어팟 3랑 비교하면 가격이 굉장히 좀 저렴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요 오픈형 이어폰에서 노이즈 캔슬링 그거 뭐 어디다 써 효과도 거의 없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얼마 전까지라면 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그 갤럭시 버즈 라이브라고 그거 오픈형 타입인데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구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에서 보여준 이 갤럭시 버즈 3 이 오픈형 타입의 노이즈 캔슬링 들어보고 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약간 좀 지지직하고 좀 튜닝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소리 줄어드는 것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에어팟 4가 뭐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것도 그렇고 착용감도 그렇고 여기에 또 통합 품질도 안 그래도 에어팟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통합 품질이 좋은 편이었는데 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에어팟 4가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모델하고 안 되는 모델 사이에서 생각보다 여러 가지 좀 급 차이를 좀 뒀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노이즈 캔슬링이 안 되는 모델은 뭐 주변음 허용 모드 이런 것도 뭐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노이즈 캔슬링이 꺼지고 대화 끝나면 다시 또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이 켜지고 이런 거 안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충전 케이스가 뭐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뭐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나의 찾기 기능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거는 꼭 그랬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안 그래도 최근에 나의 찾기 기능이 곧 한국에서 정식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차별은 확실히 끝나누기에 애플 여전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한국이 애플 신제품 1차 출시국이라 해가지고 아이폰도 그렇고 애플워치도 그렇고 빨리 구입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긴 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에어팟 4만 1차 출시국이 아니라 좀 출시 날짜가 미정이거나 뒤로 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번에 에어팟 4가 굉장히 기대 이상의 변화를 보여줬고 가격도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와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이번 애플 이벤트의 메인 제품인 아이폰 16 시리즈인데요 전 이번에 공개된 아이폰 16 시리즈도 60Hz를 포함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제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일단 뭐 이런저런 색상은 제가 실제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기본 모델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면 이번 아이폰 16은요 성능이 뭐 많이 좋아진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원래 아이폰의 램 용량은 프로급에서는 8기가 기본 모델은 6기가였는데 이제 8기가로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작인 아이폰 15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던 애플 인텔리전스도 당장은 한국에서 쓸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어쨌든 아이폰 16은 지원할 수 있는 기기가 되었고요. AP의 효율도 더 좋아지고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면서 사용 시간도 더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이제 무선 충전 시 최대 15W가 아니라 25W 충전을 지원해서 충전 속도도 더 빨라졌고요. 카메라도 초광각 카메라가 예전에는 지원하지 않았던 오토포커스랑 접사 기능도 지원하게 됐고 조리개도 더 넓어져가지고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초광각 카메라의 품질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카메라 배치가 이렇게 바뀌면서 프로 모델이 아닌 기본 모델에서도 공간 비디오 촬영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카메라 컨트롤 버튼도 추가되었는데 가격이 동결이에요. 와, 전혀 다른 회사도 아니고 애플이 1년 만에 뭐 AP와 램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걸 업그레이드해주고 가격이 동결이면요, 박수를 쳐줄 정도로 혁신적이라 생각해요. 애플이 만약에 이렇게 콧대가 높아져 있는 상태라면 가격을 충분히 뭐 올릴 수도 있을 정도인데 요즘 애플이 좀 AI 시장에서 뒤처진다는 얘기도 듣고요. 좀 중국 시장에서 분위기도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가격을 동결로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이래서 기업은 좀 경쟁을 해야 돼요. 와, 근데 저는 예전에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처음 나왔을 때 기본 아이폰 모델에는 안 해줬었고 이 액션 버튼도 기본 모델에는 안 넣어줬었는데 액션 버튼이랑 카메라 컨트롤 둘 다 기본 모델에 들어간다는 거는 좀 애플답지 않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특히 이 아이폰 15 기준으로는 액션 버튼이 프로급 모델에만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의 아이폰 15 사용자들이 꽤나 부러워할 만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액션 버튼이 처음에는 나오기 전에는 단순히 뭐 버튼 눌러서 카메라 켜고 버튼 눌러서 플래시 켜고 뭐 그런 기본적인 기능만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애플 언팩에서 공개된 것처럼 이걸 따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뭐 낮에는 캘린더가 수행되게, 밤에는 손전등이 수행되게 이렇게 조건에 따라 다르게 수행할 수도 있고요. 차 문을 열거나 잠그는 것과 같이 앱 내에 있는 특정 기능에 접근을 허용하는 이런 기능도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액션 버튼은 아이폰을 좀 잘 쓴다 하시는 분들은 꽤나 잘 쓸만한 기능인데 이번에 추가되어 있는 카메라 컨트롤 기능은 그거보다 훨씬 더 쓸만한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진보되어 있는 기술이더라고요. 이 밑에 있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은요, 이게 버튼이 물리 버튼처럼 보이는데 물리 버튼처럼 작동은 하지만 진동으로 피드백을 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피드백을 주는 이런 터치 감성의 느낌은 전 세계 거의 최고잖아요. 근데 이번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단순히 이렇게 누르고 안 누르고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뭐 버튼을 짧게 누르기랑 길게 누르기를 인식을 하고 옆으로 스와이프해서 모드를 전환한다거나 뭐 설정을 바꿀 수 있고 뭐 살짝 눌러서 반셔터 기능으로 쓴다거나 살짝 옆으로 밀어서 노출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와, 이거는 제 생각보다 굉장히 기능이 많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애플답게 굉장히 잘 다듬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터치로 다 조작할 수 있는 건데 저렇게 따로 버튼이 있으면 저게 편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터치로 4번, 5번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한두 번으로 줄여준다면 꽤 편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카메라를 컨트롤 할 때 손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컨트롤 해줬어야 했다며 이젠 카메라를 잡은 채로 그대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또 카메라 버튼의 추가 기능 중에 하나가 요거는 나중에 애플 인텔리전트를 쓸 수 있게 되어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각 지능 기능이라고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서 매장을 찍으면 또 이렇게 애플스럽게 디자인 애니메이션 예쁘게 나온 다음에 매장의 정보가 바로 보이는 이런 기능도요.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추가된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저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물론 이제 애플 인텔리전트를 한국에 쓸 수 있는 날이 워낙 좀 많이 남았긴 한데 그래도 좀 애플 이벤트 내용을 보니까 한국어도 좀 보이기도 하고 최근에 애플이 한국 시장에 조금씩 관심을 두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국내에서 내년 정도 안에는 좀 애플 인텔리전트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 영상만 보신 분들은 아이폰 16 꽤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왜 그렇게 국내에서 아이폰 16이 욕을 먹고 있나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요,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애플 인텔리전트가 엄청 내용이 길었는데 그게 국내에 언제 들어올지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갤럭시로 인해서 보급형 스마트폰인데도 막 90Hz, 120Hz 이렇게 고주사율 스마트폰이 좀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번 아이폰 16 기본 모델은 또 60Hz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애플은요, 아이패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기본 모델의 고주사율 지원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물론 뭐 60Hz만 써보신 분들은 이 120Hz하고 차이를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전 사실 그 60Hz가 싫어서 아이폰 16을 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서브폰으로 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을 썼는데요. 이제 제 서브폰은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아니라 그냥 16 프로를 쓰게 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럼 이제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이번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의 가장 큰 변화는요, 역시 베젤이 많이 얇아졌다는 거고 동시에 화면 크기가 커졌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고 AP 효율이 늘어나서 그런지 사용 시간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광학 줌이 최대 3배였는데 이제 기본 프로 모델에서도 예전에 프로 맥스에서 쓸 수 있었던 5배 광학 줌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즉 프로 모델과 기본 모델에 카메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분석해보면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공개된 스펙만으로는 프로와 프로맥스의 카메라 스펙이 동일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당연히 아이폰 16 프로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액션 버튼, 카메라 컨트롤 버튼 다 들어가 있고요. 전작보다 성능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건 뭐 애플답게 당연한 거고요. 충전 속도도 최대 25W로 맥세이프 충전이 된다는 거하고 뭐 이거는 아이폰 16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와이파이 7을 정식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는 기본 모델이랑 프로 모두 카메라에 AR 반사방지 코팅이 들어갔다는 거 보고 이거 우리가 아는 그 고스트 현상 이번에 좀 줄어드는 게 맞나? 라는 기대가 조금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좀 일반인분들한테는 덜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스피커를 이용한 녹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 아이폰 프로 시리즈에는 이렇게 4개의 마이크를 동시에 이용하는 전문적인 녹음이 좀 가능해졌다고 하고 이걸 이용해서 막 특정 소리를 강조한다거나 이런 기능도 지원을 하고 와 그리고 이 4K 120프레임 촬영은 진짜 박수가 나올 만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4K 120프레임으로 촬영하게 되면 발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텐데 안 그래도 최근에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가 발열이 좀 제어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던데 그건 좀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애플이 좀 구조로 개선해가지고 발열 컨트롤도 더 개선됐다고 하는 거 보면서 진짜 많은 부분이 반가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결정적으로 가격이 또 동결이라는 얘기예요. 와 전 이 정도까지 프로 모델을 업그레이드 많이 해주면 가격이 좀 오를 법도 했는데 동결이라는 거에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특히 요즘 스마트폰 시장이요. 삼성 갤럭시를 포함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이게 퀄컴에서 스냅드래곤 칩셋을 가격을 워낙 올리다 보니까 당장 다음 갤럭시 S25 시리즈도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를 것 같아 라면서 지금 뉴스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이 직접 개발한 엑시노스를 탑재하다니 성능이 너무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애플은요 확실히 자체적으로 칩셋을 만들다 보니까 성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그리고 다른 것도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도 가격을 동결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애플스럽지 않으면서도 좀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아이폰 16 프로는 15 프로랑 비교했을 때 뭐 마냥 좋아지기만 했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작에 없었던 뭐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생기면서 이거 안에 뭐 진동 모터를 포함해서 각종 센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광학 줌이 기존엔 3배에서 5배로 늘어나기도 했고 배터리 용량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무게가 좀 늘어났습니다. 아니 이걸 쪽미라고 해야 되나? 스펙상 12g이나 늘어났어요. 체감 무게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프로가 제품 두께는 동일하긴 한데 이게 카메라가 좀 바뀌게 되면서 카툭튀가 또 얼마나 더 심해졌을까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포인트 같고요. 그리고 제품의 가로 세로 길이 자체가 좀 눈에 띄게 넓어지고 길어져서 이번 아이폰 16 프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전작인 15 프로와 15 프로 맥스 사이에 있는 무언가가 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발표된 제품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굉장히 좀 기대되는 제품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이 말고 이번 애플 이벤트 자체가 잘 와닿는 발표였냐 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애플이 요즘 AI 시장에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압박감이 많이 들었는지 AI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에서 다 본 듯한 그런 AI 기능이 많아가지고 이미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면서 AI 기능에 좀 눈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잘 와닿지도 않은 데다가 60Hz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큰 데다가 근데 막 색상만 바뀌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바뀐 것도 거의 없는데 막 엄청 멋진 내용인 것처럼 incredible, most powerful, amazing, fantastic, beautiful 이렇게 온갖 화려한 수식어구 다 붙이면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애플 이벤트에 실망하신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하다못해 120Hz만 기본 아이폰에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긴 하네요. 근데 이건 애플 발표 내용을 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라 실제 제품을 받으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애플 신제품들은 제가 구하는 대로 좀 많이 분석해가지고 이런저런 영상을 좀 많이 찍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무슨 갤럭시 홍보대사도 아닌데 너무 갤럭시 위주로 영상을 올린 것 같다는 느낌이 솔직히 저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갤럭시 영상 외에도 애플 제품 영상도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올릴 수 있는 테크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해볼게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